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밝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뮤지컬 영화 노란 드레스, 우산 이렇게 하면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죠? 라라랜드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죠? 네, 감사합니다. 저 뭐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, 라라랜드가 떠오르는데 라라랜드의 그 오프닝 곡과 그리고 뮤지컬 페임의 페임 들려드리고요. 그리고 비욘세가 주인공에서 많은 화제가 됐었던 그 뮤지컬 영화 드림걸즈에서 드림걸즈까지 연속으로 차차작 패키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주다 더 멀리